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코너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기열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 이 시간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구독자 50만 명 넘었습니다. 예. 저기 빨리 저 카톡 보내시고 예. 전화하셔서 저 들어와서 빨리 구독. 네, 50만 넘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제 퀄리티가 달라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특종 많이 터뜨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특종은 아니라도 하여튼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이제 제가 특종이 좀 딸려서 네. 예, 예. 중국 고사를 대신 많이 소개해드리죠. 아, 그것 때문에 예.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예.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고 한다, 몇 군데서 간신하게 대해서 최근 강의를 했거든요. 간신 다 나옵니다. 간신. 그래서 간신의 여섯 단계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저기 장애 출판사에서 아~ 간신 책 세 권을 보내오셨어요. 아~ 간신학, 간신론, 간신전. 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한비자 아 저기 사마천의 사기를 연구하는 예. 사마천학회 아~ 김영수 그 학회장께서 네. 쓰신 책들이에요. 근데 내가 역사는 간신열전처럼 재밌는 역사는 없어. 아. 충신보다 간신이 더 재밌긴 해요. 예. 충신은 좀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조금 약간 동작이 뜨는데 네. 간신은 빠르고 너무 빨라요. 명석하기 때문에 얘기가 텐션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을 내가 찾아냈어요. 아. 이번 그 네. 저기 정권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의도로 아마 출판사에서는 참고하시라고 보내준 것 같아요. 저로선 가장 귀한 추석 선물이다. 간신 책 세 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간신 책 세 권. 대한민국 간신에 관한 나와 있는 책은 네.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싹 독파해서 네. 진기하고 귀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내가 풀어드릴게.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신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판결 부분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약간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니 많이 눈에 띕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쩐주로 알려진 손 씨 2심에는 유죄가 됐습니다. 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네.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 뭐 변호사가 질문하시니까 네. 내가 뻔데기 앞에서 질문 잡는 건데 네. 그 나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설들이 나오는 건 다른 경제 평론가들 법조인들 네. 얘기를 참고하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게 검찰이 완전한 장악이 안 되는구나. 안 예. 네. 그 무지막지하고 패륜적인 검찰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존재감을 내비치려는 검사들이 있었고 아. 또 판사가 그걸 끌어주는 형국으로 이 판결이 나왔다. 네. 이런 점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아. 사실은 그 이제 올해 그 청와대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면서 네.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바람에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방조죄를 추가하는 바람에 그래서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된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아. 지금쯤 아마 그 서울중앙지검이 비상사태일 것 같아요. 이창수 지검장은 왜 도장을 찍어줬을까요? 그게 의문인데 그것도 부임하는 첫날 찍었어요. 그날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를 때요. 어리버리할 때. 아. 그래서 이 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선 법과 제도가 흘러갈 때 어떤 법률 천재도 이걸 다 모든 과정을 장악하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일단은 이런 거 막으라고 임명된 그러니까요. 지검장인데 네. 이게 공교롭게 첫날 결재가 올라온 거거든요. 예. 이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암만 유죄를 주고 싶어도 유죄를 못 주는 게 우리 법 체계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도 판사가 허락을 해야 되고 허가를 해야 되고 검사가 신청을 해야 허가가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손 씨 그렇죠. 사건은 김건희 씨 사건하고
100% 아니면 더 이상 일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손실과 유죄가 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방조죄는 공정 변경을 해줘야지만이 판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 이루어졌는데 그 검사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검사다 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원래 이런 그 저기 공소 절차를 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싹 잘리고 네.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맞습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이루어진 성과니까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 검사들은 사실은 그 공소 유죄했던 검사들은 지금 해외 갔거나 지방으로 갔어요. 네. 그 남아있는 검사 중에 일부가 공장 변경을 했고. 그렇죠. 이창수 지검장 첫날 왔을 때 도장 찍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창수 지검장 혼나겠는데요,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쯤 아마 뭐 불려가서 네. 원산 폭격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문제는 이 항소심 결과 결국은 손 씨 이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가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손모 씨는 뭐 방조죄라 그러지만은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공범까지도 그렇죠. 가능하고 더 커 보입니다 하는 행동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조죄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판결 나온 어제 판결 나온 네. 내용만 쭉 종합해봐도 제 수사가 들어가면 공범도 가능하겠구나.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닌 저조차도 이렇게 느낄 테니 지금쯤 뭐 우리 그 저 뭐냐. 박지훈 변호사는 네. 견적서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뭐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긴 예, 예,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공범을 지금 놔뒀는데 이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하면 이제 검찰은 저는 사실 인상이 들어요. 이제껏 검찰 뭐 무용론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만약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예. 조사를 뭐 가서 휴대폰 뺏기고 이거는 그래도 나름 조사 부분인데 예. 기소는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거든요. 예. 그 존재의인데 만약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검찰은 진짜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 하지, 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네, 기소를.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예.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예, 이거는 예.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 김건희 특검에도 또 긍정적인 네. 에너지를 실어주고 그렇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동요할 겁니다. 네. 바로 이 특검 정국이 곧 펼쳐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동요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쭉 이렇게 이 지금 상황을 조망해 볼 때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 뭐 오늘 그 질문서에는 있습니다만은 뭐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간 거 이런 네.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제 가장 충격적인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감사원이 그쵸. 그 용산 집무실 이전 부지 이전 그다음에 보수공사에서 다 부실 비리가 발견됐다는 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그 감사원이 거. 감사원이 올해 끌긴 끌어서 1년 8개월을 끌긴 끌었는데 네. 막 연장하고 했는데 주의처분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경호처 A씨라고 나와 있는 분은 구속됐는데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예. 이게 또 다른 태풍의 눈이 돼버렸습니다. 아, 이게 더 커 보이는데요.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련 없다고 감사 결과는 돼 있지만 예. 그거는 감사 단계에서 얘기고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면은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때는 달라집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쭉 있었던 이 전체적인 어제 상황을 한번 조망해 보기로 하겠어요. 네. 우선 감사원이 그 유병현 사무총장이 온갖 폐악질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발표가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마저 밀리고 밀려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불똥만 안 튀면 나머지는 발표해라. 이렇게까지 후퇴한 것이다. 아마도. 예.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났느냐? 네. 국민권익위에 그 김모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원 직원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압력에 밀려가지고 황당하게 나가면은 우리도 적골난다. 아하. 그러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김모 국장의 죽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종할 수도 없는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항도 못하고 복종도 못하고 예. 양심상 복종도 복종할 수 없는데
저항도 못하니까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 이런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윗선에서 예. 인사권을 무기로 이게 죽음의 배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같은 유의 그 업무를 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보기에는 예. 저항하든가 아니면 확실히 복종하든가 그렇죠.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예. 감사원의 존재감이란 게 있는 거거든. 여태까지 여기서 잔뼈가 굵어 왔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유병헌의 압력이 소용이 없었다. 이건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병헌이 그럼 김건희까지만 불똥이 안 되는 선에서는 해라. 네. 양보하겠다. 아마도 그럴 거라는 추측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국민권익위가 감사원 분위기에 바로 영향을 줬다. 아하. 비단 예.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다 퍼질 것이다. 예. 이제껏 마구 왔던 거를 이제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제 법원 판결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아주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오늘 또 단독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저는 군이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군대가요? 예. 자, 처음 이거 들어보는데요? 잘 봤어요. 예. 최근에 예. 절대 셀래야 셀 수 없는 예. 정보가 새고 있어요. 무더기로. 아...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 수방사 밤척사령관이 왜 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궁금했어요. 몇 번씩? 그게 왜? 그것도 비밀리에? 이 정보가 어떻게 나가지? 이건 국방장관도 몰랐던 정보인데? 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에 왜 가? 이게 어떻게 세지? 이게 저 비밀리에, 이거 기록에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방문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남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질문했던 거. 예. 이게 어떻게 세지? 세지? 군 골프장은 민간인 그때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개인들만, 그들만 쳤다고 하거든요. 3부를 한성대, 만들었어. 한성대 체력단장. 예. 그래서 군 골프장에 3부가 생긴 게요. 예, 원래는 없죠. 없어요. 라이트가 없어요. 그것도 예. 부천 화재 사건의 그 장례식날. 네,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셀 수 없는 정보가 새서. 네. 아.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 정보사 블랙요원이 누설됐다는 정보가 어떻게 새지? 그것도 샜어요. 이것도 예. 야당 의원한테.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전부 야당이 본 거예요. 예. 이런 특급 기밀들이 줄줄 새고 있다. 음흠. 그러니까 전부 출처가 달라. 예. 한 사람이 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서도 안 되지만 셀 리도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데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줄줄. 줄줄줄줄. 매주 터졌어. 매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저기 뭐냐면은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이 걸린 건데 네. 우리가 최해병 사건으로부터 예. 그 저기 그 재작년 작년 군 대장 전원 물갈이 하다 보니까 너 문재인 정부 때 쓰리 스타였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잘렸어요. 네. 다른 이유 없어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쓰리 스타 진급한 삼성 장군 이론 다 나가. 이건 완전히 군대 그 뿌리를 뽑아버린 그렇죠. 거거든. 이런 걸 두 번을 당했습니다. 아~ 군대가. 그리고 최해병 사건을 봤어. 맞죠. 해병 사건. 네. 그래서 해병대는 지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어요. 인사도 막혀 있고. 예, 지휘 체계는 불신을 받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국군 통수권자가 위험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군대가 존립이 안 되고. 예. 무자격자들이 주요 지휘관을 다 맡아버리니. 아니, 지금 합참의장이 저 해군 작전 사령관을 한 지 1년도 안 된. 그러니까 저기 3스타 진급해서 첩보직에 1년도 안 된 사람을 벼락으로 사성 장군 진급시켜 군서열 1위라는 거야. 그것도 좀 납득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내용을 그러니까 몰라. 그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정보들을 계속 주니까 그게 구멍들이 생기고 금이 커지고 있고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네. 먼저 무너진 집단은 군대다. 군대다. 여기는 확실히 무너졌다. 무너졌다 벌써. 두 번째는 검찰이다. 검찰 무너졌다. 검찰에는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거 다 장악되지 그렇죠. 않은 예. 자기 존재감이 있다. 사실 지금 그 선거 결과는 그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는. 예. 뭐 네. 공감해 주셔 고마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볼 때
1파, 2파, 3파 하는데 가장 핵심 공직들이 지금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의 안정성을 볼 때 네. 이게 박근혜 정부의 2014년하고 똑같아요. 아하. 그때 저기 기무사는 정윤의 문건 파동으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잘려. 맞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은 서울시 간첩공 조작 사건으로 연말에 경질돼. 그렇죠. 검찰은 혼외자식 문제로 최동호 검찰총장이 예. 잘려.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충격이 기관을 갖다가 다 초토화하면서 아. 그해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때 저기 뭐냐 정 권력이 이제 그 만기 칠남하고 직접 통제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기관 세력들이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점점 위로 위로 그다음에 권한을 박탈해 버리니까 가분수 권력이 돼가지고 예. 지붕이 점점 무거워지다가 이제 폭삭 주저앉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때 위기감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때 위기가 다 몰려오는데 검찰, 군,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감사원까지 예. 이렇게 그 이어지는 일련의 형국은 이건 국정 장악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온 거다. 장악을 못 하고 있고 위기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신호등이다. 이렇게 신호등이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변이에요. 아. 정변. 예, 예. 그러니까 이 조짐들이 주요 기관 세력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가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억눌려 왔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폭발 단계니까 정권이 밀린다. 네. 이번 특히 감사원 예. 사례처럼. 그다음에 이번에 항소심처럼 밀린다. 음흠. 이러니까 이런 걸 일컬어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임덕이 이런 걸 일컬어서 너무 빨리 온 거 아닙니까? 2년차인데 지금. 아니 그런데 3년차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게 이제 저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그 예. 혁신 과정이라면 예. 빠를수록 좋아요. 예. 그렇게 예. 이해한다면. 네. 거기에다가 네. 그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자살 예방 센터를 가고 마포대교 그렇죠. 이제 가고 했을 때 뭐 일국에 지금 주술적 해석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 천공이 또 등장했어 이번에 네. 예, 뭐 자살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6월에 얘기했더라고. 네. 자 이런 여러 5만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그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공적인 그 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제가 제일 경악한 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신문 보도가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하. 김건희 여사 불시 순찰. 그러니까 순찰, 순찰 얘기. 순찰이란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나요? 그것도 불시. 불시 순찰 뭔데요? 불시 순찰합니까? 이거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그렇죠. 병사가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네.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긴장시키는 방법이 불시 순찰이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군기를 좀 잡아야 될 땐 불시 점호. 네. 이런 거 다 인권유린이네요, 사실은.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군대신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이거 했어요. 옛날에, 전두환 시대. 네. 우리 땡전 뉴스라고 9시 뉴스가 딱 타면. 딱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네, 오늘 뭐 큰 행사가 없었으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새벽에 불광동에 있는 한 파출소를 불시 점검하면서 네. 예. 격려했습니다. 꼭 이런 뉴스가 나와요. 맞아요. 이 뉴스가 제일 많아. 그래 땡전이에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 형이라 그래 사라졌던 거고 네.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현지 지도라 그래. 그래 순시하자 순시 방문 현지 방문. 그런데 보수 언론의 네. 이 표현을 가지고. 네. 우선 언론사도 필터링이 안 됐지만 대통령실에서 바로잡는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사가 간 거는 그냥 저기 뭐냐 불시 순찰이 아니라 격려 방문이고 네. 이런 어떤 거지 불시 순찰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 입장이 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현지 지도하는 진짜 김정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여자 김정은을 진짜 만든 거야 이게. 네. 이때 딱 보니까
저기 청와대 정무 기능이 고장났다. 아니, 완전히 마비됐다. 이거. 지금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저 사진들이 마포대교 지금 간 사진들이 순찰, 순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의원님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영부남 얘기도 나오고요. 네. 부유한이 누구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말씀대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활동을 또 다시 재개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게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이에요. 한동훈 그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 예. 입장이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이 문제 야당에 관해서.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와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임명이 되고 네. 지난 두 달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예 없어, 아예. 예, 예, 예. 이거는 거리 두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포기한 거야. 방탄을 안 해. 원래 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원래 여당이 대부분 개인 의원 극소수가 개인 자격으로 해.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저기 저간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실 내에서조차도. 네. 이 여사 문제는 금기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나 그 조정 과정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게 결국은 저기 그 김건희 여사를 기쁘게 하고 네.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거라서 내가 이제 요건 간신의 여섯 종류 중에서 예, 예, 말씀 주시죠. 간신. 저기 구신과 유신에 해당된다고 하는 아이, 것이죠. 아, 그 구신 유신은 뭡니까? 잘... 구신이 1단계인데 요건 조금 약한 간신인데 예. 아유 조금만 견뎌. 이번 달도 월급 나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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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저 밖에서 떠들어 그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냥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 이게 예. 구신. 그다음에 구신, 유신은 예. 뭐냐면 예. 여사님이 기뻐하시잖아. 아. 그리고 각하가 2,000명 증원한다 그러면 2,000명이 맞는 거야. 아하. 무조건 예스맨. 무조건 면종복배. 나쁜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요게 조금 더 나빠. 요게 2단계고. 예. 2단계고요. 그다음이 3단계 간신인데 요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김건희 여사 사진이 나가면 예.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걸 알아. 그 누가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손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분명히 알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 알아. 그것도 알고 있는 참모가. 아는데. 참모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예. 이렇게 해서 외부와 괴리되면 예. 내 권력은 커져. 진짜 간신이네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 네, 핵심입니까? 핵심. 아, 핵심을 가진. 네. 요 3단계 간신들이 지금 요게 전성시대예요. 저게 1단계, 2단계보다 예? 3단계 전성시대가 된 거지. 약간 간신들도 진화를 해가지고 3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3단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네요. 3단계인데 저기서 그 저기 보수 언론이 그 저 불시 순찰 이런 네. 저기 뭐냐 정권이 망할 표현을 써도 막지 마. 네. 냅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사는 몰라. 예. 이게 왜 문제인지. 예. 이랬는데, 대신, 아우,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사진이 너무 멋있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하고, 음흠.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러면은 내 권력은 커지는 거야. 이야. 예.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참모 얘기를 하잖아요. 간신 얘기도 지금 주셨지만, 여섯 가지 간신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뭔가 얘기라도 설명이라도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그걸 왜 갑니까? 갔다 하더라도 사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것 같거든. 그게 이게 참모조직 부속실 같은 거잖아요. 그 역할도 안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일을. 예, 예. 저기 정권이 출범하고 예. 한 몇 달 지났을 때 대통령실 직원 50명인가 70명인가 물갈이했다는 뉴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때 예, 첫 번째 팀이 에? 대통령 잘못 보좌한다고 싹 갈아치웠잖아. 그때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갔다고. 다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야당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정권 지지율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되겠냐. 네. 조언을 아낌없이 달라. 이런 소통도 했거든요. 네. 내 주변에 그런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제대로 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가 네.
천공,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순서로 쭉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를 잘 쓰려고 그랬는데 주변 여론이 이러니까 대법원만 반응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해? 어떻게 보고해 그거를? 어떻게 보고해? 아. 그때가 2단계였어. 예. 그러면서 그때 저기 뭐야, 야 이건 보고서 쓰지 마, 쓰지 네. 마. 이때가 2단계고 지금이 3단계예요. 아, 3단계. 그러니까 아. 알아 얘들은. 예. 그런데 이대로 2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하.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할 그게 없네요. 아예. 간신이 되는 수밖에.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4단계가 4단계도 있다는 있어요? 거죠. 말씀 주십시오. 그 이제 재밌다. 참신인데. 참신? 이건 중상모략 단계예요. 아, 좋아 보여. 참신인데. 그래서 예. 한동훈 나쁜 놈, 안철수 예. 나경원, 유승민 뭐 전부 저 야당하고 내통하는 세력으로 몰고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예. 건데. 그러니까 만찬 연찬에 다 깨버린 거거든. 예. 개원식도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중상모략 단계. 아하.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게 초나라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 이웃나라 임금이 미녀를 보내왔어요.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이 애지중지해주는데 원래 있던 왕비가 예. 그 미녀한테 잘해주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왕이 보니 기특한 거야. 네. 야, 여자는 보통 질투를 하고 원래는. 시기를 하는데 예. 네가 이렇게 걔한테 잘해주니 내 너무 네. 기쁘다, 기특하다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왕비가 그 미녀한테 가서 네. 야, 대왕께서 말이야 이제 환심을 다 사놓고 네가 코가 조금 높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담보는 아. 이렇게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서 배. 그러면 좋아하실 거야. 예. 이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예. 그런데 이제 왕이 궁금한 거야. 어? 올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반을 가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왕비한테 물었어. 예. 걔는 올 때마다 그 저기 뭐냐 천을 가는데 왜 가리냐. 그러니까 아 그거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아니 말해봐. 그러니까 예 저기 참 이건 전학께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걔가 왕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와! 그러니까 대왕이 격분해가지고 화나죠? 그년의 코를 베버려라. 이렇게 된 거야 사연이. 우와 이 만들어낸 거네요. 우와. 기가 막힌 중상모략 아니야? 예. 기가 막히지 거네요. 기가 막힌 거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하면은 지금 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금 생각은 한동훈의 코를 베버려라. 아 지금 그 정도까지 가 있다. 한동훈의 코를 베버려. 참신. 어. 참신들 옆에 있다 지금. 여기까지 참신. 간 거예요. 그래서 참신이다. 벨 참자군요. 그게 뭐냐면 요전에 예. 저기 그 친윤 최고위원들 따로 불러서. 그 만찬 자기들끼리 했잖아요. 만찬 자기들끼리 한 게. 네. 그게 그때 왕비를 불러서 아~ 걔는 왜 천으로 코를 가리냐 예. 이거 물어보러 부른 거야. 아~ 이때 뭐라고 대답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코가... 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정변이. 아, 한동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 해석을. 야 저는 놀라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육신이니까 두 신도 맞아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딴 데서 예. 예. 이제 다섯 단계는 적신인데 예. 정권을 둘러엎어 적신, 적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본인이야. 아 본인이라고요? 본인이 쿠데타를 한다고요?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그 저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아. 정권을 뺏어버렸잖아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이거는 저 한 2, 3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우리나라에서 40년 나왔는데 평소에 안 나오는 이유는 예. 법과 제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죠. 네. 뭐 쿠데타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같으면. 그래서 개헌 예. 검토는 적신들이 검토하는 거야.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나쁜 놈이 있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제일 나쁜 육신 중에 육간신 최악 악마 누굽니까? 망국신. 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완용이. 어. 그러니까 이건 100년에 아...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돌아가는 폼을 보고 한동훈하고 만찬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예. 친윤 의원을 부르고 이거는 말이죠. 으흠. 간신과 참신의 전성시대에서 아... 딱 나오는 이게 스텝이 있다고 스텝이 아하. 원리가 다 있는 거거든 원리가. 예예예. 예, 예. 아까 초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예, 예. 그게 지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댓글에 너무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 김태우는 몇 단계다. 그거는 망국신이 되려고. 아니 제가 말씀한 거 아닙니다. 단계들을 이제 우리 댓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간신들의 전성시대고 1단계부터 6단계인데 지금 4, 5단계 사람들이 지금 있다.
6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아직까지. 아, 6단계까지는 내가 믿고 싶진 6단계는 않은데. 근데 김태호 질문은 날카롭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신의 6단계와 윤석열 정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책들이 오잖아. 책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요. 요... 더 근거 제공을 이래. 네. 그런데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다 있는 거요. 간신 얘기. 그 창의 출판사의 간신 시리즈. 네. 아마 추석 연휴 보내는데 이것처럼 재밌는 거 없을걸? 저는 참신 얘기가 좀 벨참자거든요. 이게 코를 벨참 참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상모략에서 어떤 빠뜨리는 거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 그게 너무 조금 무섭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게 이제 의대 정원에서 폭발하는. 아, 좀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예, 예. 매우 무서워요. 예. 아, 갑자기 떨려요.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권력은 비정한데 예. 민주공화국에서 네. 지배자가 아니라 촉진자가 돼야 될 지도자가 예.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또 교차 검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간신이 바로 들어가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 본성의 약한 측면, 예. 인간 정신의 취약한 지점을 공략해서 순식간에 권력화 해버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이래서 이게 이 공화정이 얼마나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 지금 이 간신들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집권하는 뭐 세력이 간신들을 활개치게 전성시대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긴 하겠네요. 예.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네. 막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여쭈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일들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떠오르 도이치 모터스, 명품 가방, 양평 고속도로, 최상병 수사 개입, 삼부턱은 주가 조작,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총선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뭐, 아마 곧 다시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간신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네임도 되고. 예. 그런데 저기 이 간신들의 특징은 저기 자기가 모시는 보스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번에 제 나라 황공 예.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들은 빠져나가 또. 자기들은 살아나요. 예. 아니, 저기 뭐냐. 박근혜 탄핵될 때 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실장이었는데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분 한 번도 직원 안 하신 분이에요. 예, 본인은 빠져나왔어요. 살아 지금도 정치한 본인도 빠져나오잖아요. 비서실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 또, 여기서. 네. 그리고 자기가 국회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 저기 의원이 저 간신이라고 자백했나 저거. 네. 그런 얘기. 이걸 김순덕 칼럼이 써버리고. 예. 야 이래고도 이제 까딱 없잖아요. 네. 간신은 이럴 때 자기 빠져나갈 또 길은 다 찾아놨다는 거냐 이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간신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신의 전성시대로 마무리를. 추석 명절인데 간신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재밌어. 재미는 있어요. 어. 저도 사실은 추석 명절 동안 왜? 한번 보려고요. 왜? 왜냐하면 간신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야지만이 저도 제대로 한 평론도 하고. 그래서 김영수 교수가 예. 이런 걸 알아야 네. 아, 국가가 편안하다. 이래서 야 연구 많이 했더라고. 간신학, 간신학. 이 사람의 예. 권력과 정치는 정말 재밌어. 유튜브도 운영하대. 그거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책을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간신, 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 치러지고 있어요. 또 조국 혁신당이 또 참전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 먼저 이번 10월 재보선 영광 곡성 지역에도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좀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오면 다 경쟁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 실정 이런 것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끝내는 것이 제일 국민이 원하는 우선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모든 민주세력의 제1과제라고 보고요. 네. 보궐선거는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더구나 호남 같은 경우는 어떻든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그러니까 민주세력의 안정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선거에 올인하거나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당 차원에서 네. 대응하고, 후보들이 뛰고, 중앙당에서 필요하면 정책위 정도가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하고 곡성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처럼 이제 사실은 정부, 중앙당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방당에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뛰어든다면 좀, 조금 열기가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원래 민주당, 호남의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약간은 좀 분위기가 좀 과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조국혁신당이 과열될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조국혁신당이부터 이제 지민비조라든가 그렇죠. 쇄빙선 이런 것들을 자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쇄빙선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구멍을 내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지, 네. 전 당력을 다 모아서 지금 이렇게 호남의 한개 선거구에 가서 올인할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이렇게 지지층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지역 선거는 당도 중요하지만 인물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일단은 장세일 조상래 후보를 영광 곡성군수 후보로 냈고, 부산 금정구청장에는 김경지 변호사를 이제 네. 내세웠습니다. 그 후보들의 경쟁력을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의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있다가 이런저런 경선 룰 요구를 하다가 조국당으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가서 후보가 된, 상대 후보를 포함, 조국당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쭉, 여러 번, 조사라든가 이런 걸할때 가장 경험이나 어떤 경쟁력이 입증된 후보고요, 영광의 네. 후보는. 또 곡성의 그 장세일 후보가 그렇고, 곡성의 조상래 조상래 후보도 후보. 예 거기도 아주 압도적인 또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고요, 독보적으로. 부산의 김경주 후보는 행정 사법 뭐또 조세 이런 쪽의 경험을 다 갖추고 있어서 네. 우리 당 소속의 거의 이제 여성 후보인데요, 중년의 여성 후보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은평의 김미경 구청장이나 맞습니다. 안성의 김보라 시장이나 강북의 이순희 구청장 같은 그런 여성 구청장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경력이나 경험이나 심지어 어떤 외양까지 유사해서 저희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젠가 조국혁신당에서 김경지 후보 를좀 깎아내리는 얘기가 아, 나왔던데, 예. 그래서 왜 저럴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근데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경지 후보자, 금정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인데, 이게 사실은 부산 지역이니까 민주당이 좀 쉽진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해볼 만한데, 조국혁신당 얘기는 지금 단일화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세력이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더 있는 후보로 단일화를 경쟁력 조사에 의해서 해온 것이 상식이고 일종의 전통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김경주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어디는 우리가 할 테니까 어디는 우리가 할게, 어디는 아, 민주당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통상 그런 식의 접근법은 없죠. 예. 여긴 여기하고 여기 좀 달라 뭐 이런 건 내가 이제 없는다 이 그런 말씀이죠. 식의,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땅 나눠 먹기 식으로 하거나 공학,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은 요새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층이 볼때 이미 옛날 얘기고 그런 예.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결국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예. 네. 호남에서 좀 이렇게 민주당 홀대론 최근에 좀 제기도 되고 있는데 중앙당 사원에서 이번에 좀 계획 같은 것도 새롭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또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예. 것이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 뭐 거의 독자, 뭐 외아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사랑을 받아왔고 또 사실 민주당이 호남이 만들어낸 정당의 네. 뿌리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종의 일심동체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제 지지도 받아왔고 그런 것인데 이제는 그 수준을 좀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도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 보수 수구 정권의 지역 차별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키는 어떤 기본 정책과 어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실현하고 모든 시장, 도지사, 뭐또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아하. 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또그 이후에도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네. 보선도 그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아하. 기본소득, 특히나 출생기본소득, 그리고 에너지기본소득 이런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잘 실현될 것이 전남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마침 영광 같은 경우는 원전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에 굉장히 적지이고 네. 또 곡성 같은 경우는 초저출생 지역이어서 출생기본소득을 비롯한 현재 당의 브랜드 정책을 가장 이렇게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서 당이 할수 있는 일은 어쨌든 민주당은 시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고 그렇죠. 지방의원들이 다수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브랜드 정책들을 실현할 책임감도 정책도 있지만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 지금 중앙당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군수 후보 A, C, B, C가 아니라 예. 결국은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 군수가 당선되는 것이 영광과 곡성의 발전에 도움이 네.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 혁신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월세살이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지금 곡성에 계신 겁니까? 네, 지금 군청로 40-1 마당이 있는 농가주택에 지금 있습니다. 예. 아니, 곡성에서 주로, 뭐, 지금 민원실장 말씀하셨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먼저 이 박응두 후보, 저희 곡성 네. 박응두 후보 예.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농민운동가로서 또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인재 영입한 영입인재다라고 하는 점을 곡성 국민들에게 먼저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곡성에 정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의도 국회에서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네.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월세살이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비교적 일찍 조국 혁신당 이 곡성이나 전남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만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저희들이 일찍이라고 할수 없는 게, 이거, 그, 민주당 같은 경우, 호남 지역에서
워낙 오랫동안 뿌리가 깊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죠.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늦은 거다 이거는. 네. 예, 민주당 후보들은 또 이 그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민주당에서 입당을 받아주지 않았던 무소속 후보를 입당을 시켜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결국 네. 조상래 후보라는 조상래 분이. 후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민주당은 워낙 오래전부터 뿌리 깊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뭐 빨리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월세까지 하면서 총력전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지역 특히 지금 뭐 영광하고 곡성에 보궐선거 열리는데 어쨌든 호남은 민주당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좀 앞질렀던 측면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지금 솔직히 어떻습니까, 의원님? 아, 어제 네. 그 영광 같은 경우, 영광하고 곡성 양쪽 다 이제 첫 그 후보 구도가 확정이 된 양당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 네. 첫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쪽 아. 호남 지역에 있는 3개 언론사가. 예. 예, 근데 이제 영광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 조국혁신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오호. 결과가 나왔고요. 예. 예. 곡성에서는 좀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후보 선출 과정도 조금 민주당에 비해서 좀 늦었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곡성에서 좀 낮게 나왔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예. 당 지지율은 또 괜찮게 나왔어요. 음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 조국 대표 곡성 국민들 현장에서 만나면 안아주십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초동 촛불에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갔다 왔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조국 대표를 우리 곡성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살려주셨거든요. 조국혁신당 네. 덕분에 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음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어서 저는 뭐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인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성에는 박웅두 후보가 또 영광에는 장현 후보 금정구청장의 류재성 변호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또 경쟁력 또 어떤 사람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부산대 출신이고 네. 예, 부산에 원래 연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야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부산에서 지역에서 인권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지 한 10수년이 좀 지나셨어요. 네. 찐입니다. 제가 아는 유재성, 저도 유재성 변호사 아는데 찐이다, 찐. 찐이다. 예. 예, 예. 아, 이분이 이런 찐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더군다나 또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네. 장현 후보는 영광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영광 국민들이 다 아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네. 깨끗하게 살아왔다라는 점을 영광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서 정치활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박웅도 곡성군부 군수 후보는 아 정말 곡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네. 스스로 메론농사 여기 곡성의 그 특산품입니다. 그다음에 네. 소란농사 짓던 농민이고 또 농민 운동가고 농민 정책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곡성에는 농민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없는데 예. 농민 수당 1년에 60만 원 받거든요. 상품권으로. 으흠. 근데 이거 군수나 군의원님들이 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막 서명 받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국회 통해 가지고 국민 수당을 만들었어요. 아. 농민 수당을. 예. 예. 이랬던 분이다. 으흠. 그리고 섬진강에서 그 일대가 범람해 가지고 수해 나서 논 다 잠겼을 때 나서서 이분들 수해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도 박웅두입니다. 그래서 네. 곡성하면 박웅두, 영광하면 장현, 찐하면 금정인 유재성. 예. 뭐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만 유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거는 좋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또 부산 금정구청은 구청장은 그냥 한 명이 가도 이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분열돼 있으면 단일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저는 이게 이제 네. 그 우리 양궁 단태전 보시잖아요. 네. 하고 개인전도 있잖아요. 단태전에서는 김제덕, 김우진, 이우석 요 세 사람이 먼저 활 쏘면 아 바람 방향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뒤에서 화이팅도 외쳐주고 6시 방향입니다, 9시 방향입니다 하고서 단태전에서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과 싸우는 데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다른 야권들이 단체전 할 때처럼 힘을 딱 일말의 틈도 없이 굳게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단체전 잘해야 되니까 야 이번 개인전에서는 김제덕만 출전해 아. 이우성만 출전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전에서는 개인전대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우리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도 따고 네. 뭐 그 이우석 선수가 동메달 따고 이렇게 다 그 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금정, 강화는 단체전, 호남은 개인전이다. 아. 예. 그래서 강화에서는 저희들이 민주당 후보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금정에서는 단일 후보로 아하. 단일화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금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효과를 내면서 민주당 후보든 조국혁신당 후보든 단일 후보가 딱 돼서 이재명, 조국 두 분이 가서 단일 후보 손을 딱 들고 전 국민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아하. 때처럼 예. 전 국민이 자 지원합시다. 전 국민 금정 연구자 찾기 한번 합시다. 하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네. 물론 우리 후보를 낸 개인전에서 우리 후보가 응원하는 선수가 금메달 따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체전까지 이겨서 네. 4대 0 싹쓸이를 하는 거다, 야권이. 다 이겨야 된다. 다 이겨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에 빠질 겁니다. 아하. 윤한 갈등이 네. 티크를 찍기 위해서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패배 누구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싸움이 날 것이다. 예, 그때가 되면, 네. 그때가 되면 김건희 특검이든 한동훈 특검이든 최혜병 특검이든 그때는 기회가 생긴다. 그 내전의 가운데서. 네, 알겠습니다.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전주 손모 씨 방조가 유죄가 됐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판결로 그냥 김건희 여사는 그것 자체로 유죄다. 아, 유죄다. 라고 그냥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아, 아마 아하. 국민의힘이나 그 김건희 여사를 방어했던 분들도 네. 그 사건에 지금 이번에 무죄가 난 분이 1심 때 무죄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심에서 뭐 대법원이 남았지만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2심에서 유죄가 났으면 그분들 얘기대로 해도 김건희 여사는 그냥 굳이 다시 소환하거나 이럴 것 없이 그냥 유죄인 거죠. 그래서 당연 자동 기소로 해서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뭐 한강다리 가서 시찰하시는 시간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마포대교 가서 그 뭐 행보들 그런 시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진정성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진정성 네. 있는 시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의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스로가 제1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행태도 실제로도 그러하고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특히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의료 응급실 의료 대란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제 한덕수 총리도 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던데 의료 대란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또 괜찮은 겁니까? 응급실 가보세요. 잘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일종의 네. 한덕수 총리가 또 한 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대표를 밟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일종의 한동훈 대표의 표현을 빌면 외계인의 인식이었던 것처럼 네. 한덕수 총리의 조차도 이제는 외계인의 인식 수준으로 가서 음흠. 이 정권 전체가 이제는 국민과 현실의 땅을 이렇게 발에 딛지 못한 그러한 정권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지금 예. 응급실에 가서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뭐 굳이 토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의료 대란 뭐 추석 연휴간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죠. 네. 지금은 이게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 상태를 이렇게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서 그렇죠. 사실은 모든 국민들께서 요 기간 동안에 병원 갈 일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자구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아이,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의료실 뺑뺑이 상태라도 응급실 뺑뺑이 상태라도 좀 시정하자 이렇게 그렇게 제기를 한 건데 네. 그에 대해서 뭐 대통령 총리나 정권이 저렇게까지 하고 그나마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이야기를 뭐 콧등엔들 듣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최소한도로 상황이 조금 호전되려면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소위 여야 의정 테이블이 되려고 해도 예. 가령 모든 문제를 최소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놔야 상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앉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은 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고 대통령이 유관 표명 정도는 해야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니까 결국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테이블 자체가 안 열리고 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짧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게 비판을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너무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폭정을 끝내는데 그러니까 더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요 연휴 기간 동안에 재충전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최소 방조, 잘 아시잖아요. 최소 방조, 예.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그 했지 않습니까? 12시에 때려주삼 3만 3천, 예. 네, 12시 쏘. 예. 그리고 7초 만에 3만 3천 때려주삼대로 실행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그냥 방조라고 할 수 있느냐, 박 변호사님. 방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방조에 그칠 일이 아니다. 공동정범입니까? 예, 저는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구체적인 사건은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아하.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음흠. 따라서 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 검찰이 방조범 은 예비적으로 공동정범은 주의적으로 먼저 네. 공동정범부터 판단해 달라라는 거죠. 예. 주의적으로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방조범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네.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무는 것이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결과를 검찰이 예상을 못했나요? 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건가요? 이창수 지검장 뭐 했을 수도 있겠죠. 뭐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 내부에도 네. 이런저런 최소한의 저항은 있다고 봅니다. 아, 최소한의 저항은 네. 있죠. 원래 그 1심에서 김건희 여사 23억 그 김건희 최은순 두 분이 23억 가까운 돈을 수익을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정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 예. 검찰이 했던 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던 검사들 두 명은 음흠. 한 사람은 저 해외로 한 사람은 저 지방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은 존재한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장 변경 신청했고 결론이 손실에 대해서 난 거네요. 예. 예. 손실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는 뭐 금출천 성역이라 네. 조사도 안 하고 최은순 씨에 대해서만 비공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공개 뭐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계속 광폭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포대교 뭐 순찰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행보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내가 낸데 하는 행보 아닙니까? 예. 야 내가 찐이야. 내가 실제 그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이 많으시던데 네. 뭐 앞으로 뭐 현장에서 문제를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장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 편달 하시던데 왜요? 도대체 김건희 씨가 뭔데? 경청하고 지도 편달하시나요? 정말 그 후안무치하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뭐죠? 마포대교 뭐 한강대교 갔을 때 예. 소위 본인이 예전부터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예.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어딥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예. 가서 직원들에게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 국장님 극단적 네. 선택하신 거. 네. 권익위원회 분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괴로움 끼치지 않게 해서 제가 자숙하겠습니다. 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네. 자살 예방을 본인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아하. 어찌 어떻게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마포대교 가서 경청을 하겠다느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합니까? 뻔뻔합니다. 뻔뻔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명절 앞두고 의료 대란이 좀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은요. 예. 두 가지에서 다 똑같이 과반이 넘어요. 하나는 의사를 숫자를 늘려야 된다. 예. 과반이 넘습니다. 60% 가까운 맞습니다. 분들이 예. 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방식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지금 방식으로 윤석열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 뺑뺑이 돌고 있고 현실적으로 야 생선 이번 설에 가면 야 생선 조심하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예? 전부 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예? 저는 첫 번째 전공의들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돌아오시게 하려면 예? 돌아오셔야 되는데 예? 의정협의체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예?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예. 첫 번째, 내년도 의대 정원, 예. 이것도 논의의 대상으로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지금, 예. 수시 모집하고 있는 것부터, 예. 예,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소한 박민수 차관 조경 그 장관. 네. 물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예. 예, 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네. 의정 뭐 협의체든 어느 협의체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네. 국민들이 품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음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국정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은 잘라야 된다. 네.
그게 네. 정답이다 이렇게 그게 말씀해 전제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여야정 협의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예. 주십시오. 자, 끝으로 이제 명절인데요.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추석엔 가족이 행복, 네. 한해엔 국민이 행복.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하늘 위에 조국 혁신당의 환한 달이 함께하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진중하시네요. 아직 명절이라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세요. 아직 시동 걸고 걸어야 계시는 돼. 겁니까?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아니, 얘기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자꾸 시작부터 뭐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아니, 항상 아니, 내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네. 전에 지난 한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좀 화를 나게 했습니까? 뭐 너무 많죠. 한두 가지 이야기 말을 안 하죠. 제가 대부분이겠지만. 대부분이죠. 저도 뭐 그렇긴 한데요. 그게, 아니, 일단은 뭐 수사심의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다행히 이제 최재형 묵상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는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눈에 띄는 사진 한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청공이라는 분이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거기를 가셨더라고요. 귀시다가 거기서 묵고 있었는데 왜 갔을까? 우연일치일까요?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 여러 설들이 있던데 저는 또 무게감 있는 설로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연출한 게 아닐까 이런 아, 본인이요? 의심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일반 시민이 찍었대요. 보셨죠, 거기 보면. 뭐 기자가 찍은 게 아니고 시민이 찍었다고 하던데 너무 정확하게 찍혔어. 그리고 걸어가는 장면도 이게 이제 누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나갔다 이러면서 나가는 장면도 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찍혔어요. 그렇게 찍힐 수가 있나? 가는 사람 못 찍게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막든지 이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청공이라는 사람이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음료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 앞쪽에 여성분이 한번 앉아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두 사람이 찍힌 장면. 근데 여성분의 휴대전화 그 화면에 사진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누군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실할 수는 없는데 그냥 형태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김건희 여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휴대전화에 김건희 저 보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저기 밑에. 여성분이 그 휴대전화 보고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세요. 내가 언제 김건희 여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그랬지.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저렇게 사진이 찍히는데도 있었다는 게 그리고 특이한 게 청공 저분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가시잖아요, 어디를. 근데 저렇게 논란이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네. 뭐 말을 안 해요. 조금만이라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거짓말 한다든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면 고소고발을 바로바로 해야죠. 조치를 취하는데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조사받는 적도 없고 저분은 저 수염 다 쳐도 다 보이거든요. 저리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런 문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또 본인은 또왜 저러는지 수염을 좀 깎든지 수염 깎고 안 되나요? 아, 본인의 눈에 너무 띄어요. 캐릭터. 눈에 너무 띕니다. 자, 그래서 사진이 만약 저 사진이 김건희 여사라면 또 문제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더 저는 연출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부러 만약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이거 알수 추측이지만 없는데 김건희 사진 일부러 놓고 사진을 찍히겠다면 김건희 여사와 청공의 연관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뭐 초창기에 청공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고 뭐 정보가인가 그거 뭐 논란이 되면 계속 보도는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관심이 많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 아, 그런 추측. 거는 좀 관심 받고 추측. 싶군요.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나라가 힘든데요. 자,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지만 지난 6일 날 대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반대측 의견.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잖아요. 본인이 직접 뇌물, 아니, 뇌물에 청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준 물건을 주면서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의견은 듣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요, 실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물론 그 전에 자료를 받긴 하겠지만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 많았죠? 두 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일단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출석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사했던 부장검사. 그런 결정한 부장검사. 그럼 이 두 네. 사람 얘기한 건 다 수사 안 해도 된다. 네. 무혐의다. 문제없다. 네. 이런 얘기 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네.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낮죠, 그렇죠? 최재형 목사를 어제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직접 거기, 만났으셨다고요? 네, 네. 방송에서 만났어요. 막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근데 그날 회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대기실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기 불러달라고 민원실에. 제가 서초동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날 그 앞에서 계속 엄청 있었어요. 네.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를까봐 혹시나 중간이라도 부르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약간 집회 같은 걸 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기다리고 것 같아요. 있었던 두 번째 네. 최재형 목사가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언론의 보도는 일부 뭐라고 나왔냐면요.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자료를 배포했다. 뭐 이런 네. 얘기 들으셨죠, 혹시?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포를 안 했대요. 배포한 적이 없다. 본인 주장이에요, 이거는. 예. 물론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니까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수사심의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의 그 서울청장이었나요? 네. 수사심의하고 찬성 반대. 뭐, 그러니까 불기소 기소 의견이 몇 대 몇. 이거 밝혔어요. 네. 왜 안 하는 거지 이번에? 또 안 밝혔다가 나중에 네. 자, 그 얘기 좀 하죠. 지금 화가 지금 잔뜩 나 계신데 네. 제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 수사 심의에 관련해서 우리는 언론을 좀 다뤄 봐야 됩니다. 특히 KBS 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른 뭐 지상파 메인 뉴스들은 이 수심의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대통령 영부인이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거. 예. 문제가 되니까 다룬 것 같은데 KBS 아 놀랍습니다. 한 꼭지 달았네요. 아니, 지난번에 석유 나온다고 기름 나온다고 할 때 13개 10몇 개 달랐죠. 10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한 꼭지로 다룰 이슈예요 이게? 아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럼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로 단신처럼 이렇게 쳐져도 되는 겁니까 네. 대체?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권고가 일어났다는 것만 얘기했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드는 기회가 없었다든지 수심위에서 몇 대면 이거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반대 의견도 있었다든지 이런 네. 얘기들이 다른 보도에 나오잖아요. 왜 KBS는 그냥 불기소 권고했다 끝 감추고 정말 뒤에 12번째 순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 그 보통 TV 방송에서 뉴스의 우선순위는 네. 그날에 그 방송사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냐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번째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루지 말고 싶었던 거. 그러고 싶었던 거지. 근데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그 지금 좀 언급을 했지만 다음 네. 날 일부 수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수심이 권고 과정에서 있어서 네. 그거를 다른 어떤 보도에서는 다뤘는데 네. KBS 뉴스 9 시청률 1위라면서요. 야, 제가 하나도 안 다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뤘어요. 시청률 1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 본인들 1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네. 네. 조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여기서 얘기한 문제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야. MBC, SBS 포함해 종편까지. 종편까지도 이렇게 안 다루지 않았어요. 종편까지도 네. 다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6개사 기준으로 7일에 김여사 관련 보도가 없는 방송사는 KBS가 유일했어요.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이라며 이게 무슨 국민의 방송이야 정권의 방송이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심각한데 네. 공영방송이란 KBS가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우리가 조선일보 좀 보수 네. 언론이라 하잖아요 네. 조선일보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보는데 보수 언론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7일자 사선에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전제하면서 이 사건은 최 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봐.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니까 보수가 갖고 있는 네.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뒷부분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그때 한다. 그때 사과했어야 된다. 예.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사과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사과로 이걸 이제 넘어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이 앞에 이런 아까 전제라는 거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김여사의 뭐 그 뭐 이 물품을 받은 거 네. 명품백이나 뭐 샤넬 화장품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으면 그,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거 아니지. 법적으로 문제가 삼은 거잖아. 예. 근데 이런 최소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몰카였다고 몰고 가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야 된대요. 네. 여론이 안 좋은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고 국민의 여사한테 만약 국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수사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아.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아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조선일보 논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바뀐 겁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지지율 보세요. 23%예요. 지금 아, 갤럽 기준으로. 갤럽 기준으로 23%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면 나중에 10%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권이 빨리 끝낼 수도 있어. 그게 두려워서 두려운 거야. 막으려고 좀 해라라고 하는 당연한 게 거죠. 조선일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100%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국민의 관점에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여론 안 좋으니까 사과라도 해. 그러면 여론 좀 돌아설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참 조선일보는 그나마 나한테 KBS는 네.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아주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KBS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네. 박민 사장 취임 300일 신인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결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난 8일입니다. 8월 가방이 출석했는 박민 사장 발언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취한 많은 조치를 9개월 동안 직원들이 자기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준 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직원들이 동의를 한다. 이 박민 사장의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째 놀라워요. 예. 불신임도가 이게 아유 제가 잘못 봤나요? 98.75%가 나왔어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아, 그러니까 신임한다가 1.25%, 1.25.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언론노조 KBS 본부 쟁의 대책위원회에서 예. 조사한 내용인데요.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물러나야죠. 이 정도 되면 양심 있으면 물러나야 돼요. 직원들이 다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조에서 종합원이 1,675명인데 전체 투표율의 82.59%. 투표율도 네. 높아요. 이거 82.59%가 참여를 해서 네. 그 투표한 사람의 전체 결과가 불심이 98.75%예요. 직원들이 생각할 때 거의 99%가 나가라는 거야. 근데 1%는 있긴 하네요. 신임하는 게. 근데 이분들은 그냥 하자. 아, 의미 없겠죠. 아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매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게 네.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그 박민 사장 들어와서 본인들이 어떤 좋은 혜택을 누렸거나 예컨대 그런 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 중에는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1.25%라고 하는 게 저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 사실 5% 밑으로 내려가면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뭐 독도가 없어요. 우리 땅이냐 물어봐도 아 있어요. 아니라는 사람이 한 있어요. 저는 한 10%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효도하자 이래 물어보면 네, 네. 하지 말자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1%면 그 의미가 없다고 의미 봐야 될 것 같은데 100% 거의 지금 불신임 받은 상황인데 네, 네. 박민 사장 KBS 취임 이후에 KBS 상황, 현 상황 어떻게 보냐 질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매우 나빠졌다가 91.4% 찍었고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무슨 결과냐면 이렇게 네. 나빠진 원인이 박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네. 아니 박민 사장에 대한 불신이 98.75%인데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가 91.4%예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 네.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렇게 나빠진 KBS가 망가진 원인이 박민 사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런데도 네. 뭐 직원들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다고 저런 얘기를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어떤 점이 제일 나빠졌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나요? 그랬어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수신료 분리 고지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 요거는 뭐 다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예. 2위가 뭐였냐면 뉴스 및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하락했다. 아, 나가십니까? KBS? 안 나갑니다. 언제부터요? 그 박민 사장 저도 박민 사장이 잘렸어요. 근처도 안 가요. 근처 아 근처로 가고 싶은데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다음 3위가 네. 편향적이고 무능력한 인물의 보직 기용이네. 그러니까 이게 다 박민 사장과 연관된 거예요. 박민 사장이 들어온 뒤에 뉴스 시사 프로그램 신뢰도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10주년 관련된 다큐멘터리 네. 뭐 방영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뭐 광복절날 새벽에 김이가요 틀어지는 그런 뭐 나비 부인인가 그거 방송했죠. 네. 이런 걸 보면.
박민사 형 들어온 이후에 뉴스나 보도시사 프로그램이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같이 기침. 예, 예. 예. 제 책이 하나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보도가 너무 많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친정부적 성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박민사장 임기가 사실 12월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연임 얘기가 나왔고요. 예. 반대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했습니다. 뭐 노조는 이 사퇴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박민사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연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이게 지금 KBS 이사진 구성은 이미 여야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여당인 국민의힘 쪽이 추천한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그래서 박민사장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 뭐 또 법가 털어가지고 한 명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숫자를 맞춘 건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민사장 들어온 후에 아까 뭐 석유 관련된 거 얘기하고 김건희 그 수사심의 얘기도 했지만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 들어와서 헷갈리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지난번에 유일임 위원장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유일임 위원장 기억나시죠? 예. 다시 불러가지고 또 시키잖아요. 예. 나갔는데 예. 나가서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커피숍 불러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와. 또 와. 이게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박민사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유일임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방심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어제 방심위 사무실 또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민원 4주 의혹을 알린 그 공익 제보자, 예, 공익 그렇죠. 신고자를 찾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교수님? 이게 이러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부에 네. 잘못된 부분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가 40명을 보냈어요. 아. 방심이. 그러니까 그리고 방심이 노조 사무실을 털고 네. 그다음에 방심이 관련된 부서들을 쭉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회사 내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발견돼서 그걸 폭로를 했어.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해버려. 누가 하겠어 이제부터. 누가 네. 합니까 이거를. 네. 이건 공익제보에 가깝다고 봐요. 아니 위원장의 뭐 지인들 친척들이 제보를 그것도 집중적으로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발견됐어. 그럼 이거 밝혀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이 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어떤 누군가 연관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당연히 외부에 알리는 게 맞는데 그걸 알렸다고 수사를 해버려. 그럼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래서 법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또 권익위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난 7월이죠. 국민권익위에서는 민원 사주 그리고 이 유일임 위원장이 이해충돌돼 네, 있다 맞아요. 이렇게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게 유일임 위원장을 저는 더 조사를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권익위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하고 경찰에서도 한 번 조사한 바가 없는데 오히려 제보자, 신고자를 지금 털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측이 다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유일임 방심위원장, 방심위는 그러니까 이런 내부에서 폭로한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고소를 했고 네. 반대로 노조는 이런 유일임 위원장 이해충돌 문제나 이런 문제를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하,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네. 압수수색을요 방심이 그 노조 직원들은 두 번 받는 거거든요. 지금 두 번째 받는 건데 아니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왜 소환 조사도 안 하는 거죠? 같은 네. 시기에 거의 제가 볼 때 유일임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먼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네. 하면 먼저 이루어진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한 네. 번도 소환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즉 유일임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냐고요. 이게 편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자기의 편에 가까운 사람은 계속 봐주고 상대 진영이거나 자기 편에 불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강도 높게 네. 조사하고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는 그래요.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이걸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에 했던 경찰이나 검찰이나 네. 아니면 국민권익위 그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계속 합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이거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뭐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해서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권 바뀌면 이 모든 거 다시 수사해서 네. 문제 있는 사람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심 얘기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 또 방심위가 그 안건이 적체된 게 9만 5천여 맞아요. 건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안건을 일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 이거는 좀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이 많죠. 왜냐하면 일괄 처리한다는 건 각각의 사안이 갖고 있는 특징을 특성을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 안건이라는 게 유사한 안건을 누가 분류하는 겁니까? 그 유사한 안건이라는 게 방송사마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마다 출연자의 내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유사한 안건으로 묶어서 한다? 그럼 그 안에 제대로는 심의가 이루어지겠어요? 한 건 한 건 그 안건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봐서 이걸 제재를 할지 법정 제재를 할지 아니면 행정 지도를 할지 아니면 문제없으로 처리할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하면요. 제가 그냥 추측컨대 지금의 방심이라고 하면 왜냐면 지금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없어요. 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만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안건을 묶어서 하면서 보수 진영에 유리한 그러니까 보수 채널이나 아니면 보수 관련된 어떤 언론사들이 문제되는 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문제없으면 처리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일괄 처리의 문제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죠. 네. 지금 완전히 완성체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심이 결정 중에 하나가 또 신장식의 뉴스하이키. 네. 이 방송이 언제 없어요? 신장식은 그 사이에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이 신장식 뉴스하이키 또 의견 진술 의결을 했습니다. 진행자도 교체된 지 오래됐고 그 사람이 네.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덕분에 네. 방심이 덕분에 된 거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8차례나 이 제재를 받았는데 네. 지금이라도 제작진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프로그램 폐지된 지도 오래됐고 그렇죠. 그 제작진도 바뀌었어요. 되고 제작진 다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지금. 굳이 이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제작진도 다 교체가 됐는데 그 예전에 제작진을 불러가지고 중징계로 가려는 뭐 중재로 갈지 안 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제작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징계로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안건을 그냥 서류상으로 본 뒤에 아 이거 중징계 정도 해야 되겠는데 법정 제재 해야겠는데 할 때만 불러요. 맞아요. 그럴 땐 당신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결정. 그리고 제가 해봤잖아요. 네, 뉴스 맞아요. 킹, 네. 뉴스 킹. 킹, 킹에서. 예. 예, 해봤는데 킹은 한 번도 된 적은 없지만 뉴스 킹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거기 의견 제출 네. 가면 바로 뭐 중징계 네. 중징계예요, 받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장기의 뉴스 아이킥에 대해서 중징계를 네.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아까 적체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MBC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20건을 때리지 네. 선방위에서. 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심이 안건 처리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유효기간 없어요. 네. 그러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됐기 때문에 징계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네. 아니 이미 폐기해서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뭐 피의자가 네.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끝내잖아요. 네. 사건. 그걸 끝까지 합니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제작진 다 바뀌었다고 하면 그걸 다시 꺼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다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조금 겁이 나는 게 예전에 했던 시사방송 다 지금 걸라면 걸 수, 왜 손석희 시선집중 걸죠. 그렇죠. 10년 전에 옛날 거 방송을 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인데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걸리고요. 네. 최진봉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진행한 게 없어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거. 뭐예요? 세계는 지금인가 봐. 그것도 해. 아, 그거는 2017년도고. 그거 뭔 상관이야. 아무 문제가 없이 아니, 했어요. 2017년도 걸. 물어보세요 한번.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했던 프로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그 문제가 있어서 징계받나요? 예. 2018년도. 그때는 뭐 그 색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남자는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6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안을 재갈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계엄 준비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국방 관련 이야기, 각종 정치 현안, 오늘은 안보 전문가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하여튼 오랜만에 뵙고 너무 좋고. 예.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 전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네.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를 단독으로 했는데 네. 아마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 건은 심각하다. 네. 대통령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응이 약해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네.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거는 고소나 고발이죠. 네. 이번에 언중위로 보냈단 말이에요.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뭐 텔레그램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네. 의원이 얘기한 네. 것처럼 진짜 선의에 의한 조언인지 네.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땐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문제네요. 지난번에 우리 노스토마토하고 우리 구순차 의원님도 같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네. 고소당하셨잖아요. 예예. 예. 기억나시죠? 그 간저의 그 고소가 아니고 고발당했어요. 아, 고발당했죠. 그렇죠. 네. 고발당했는데 네. 그때는 아주 뭐 강하게 난리를 쳤어요. 예, 예. 아니 천공 아니라고. 근데 천공과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예. 결국은. 예. 근데 지금은 언중위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네. 좀 불안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건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있다라는 예. 거 아니에요? 녹취가 있다라는 건데 제보한 녹취가 있다라는 건데 그 녹취가 이제 까일 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로키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흔한 언중이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는 걸로.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의원님께서 좀 들은 공천 개입 관련해서 들은 내용은 좀 있으실까요? 지금 뭐 김웅원 전 의원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아니 뭐 저는 그냥 들은 건 없고요. 네. 국민의힘 현직 의원 두 분의 아하. 녹취가 있다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이 여러 군데 다수의 인원이 갖고 있다. 갖고 있다. 네, 이 정도만 들었죠. 네. 자, 뭐 이건 사실은. 그냥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후속 보도, 내일 후속 보도가 나오면 예. 저는 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녹취록 등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예. 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하나 김건희 여사 하나 더 다루면 명품백 관련해서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공정성을 이제 담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다고 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지만 네. 불공정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이제 제가 대변인 할 때 이해람 중사 사건 맞습니다. 성폭력으로 예.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돼서 국방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 쪽, 가해자 쪽이 들어와서 수사 다 불러서 예, 다 자리에 예. 와서 엄청 예. 막 새벽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김건희 측만 불러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 측은 아예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예. 대검찰청 예, 밖에서 예, 예. 그럼에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냥 뭐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럴 바에 뭐 하라 합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이 김건희 특검에서 다 다시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기재부 승인 전에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예.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예, 예, 예. 이거 법위반 아닙니까? 기재부에다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구했고요. 예. 그 다음에 유권 해석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법이죠, 법위반이죠. 예. 예, 그래서 7월 막 쓰면 되나요? 예,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예.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유재산관리법 네. 위반한 거죠. 56일간 이제 네.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사용 승인 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좀 입장을 냈습니까? 뭐 괜찮다는 듯이 아니면 뭐 별 문제 없다라는 김용현 경호처장 다시 예, 경호처장이죠. 예, 예, 경호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네. 법 절차를 다 준수했다. 네. 위법한 건 없다. 음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뭐 정권이 바뀌든 그다음에 정권 중이든 아마 네. 국정조사와 특검 네. 민주당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네. 지금 푸시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관저나 했던 그 국방 그 안에서 쓰는 것들은 우리 부승찬 의원께서 많이 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네. 참여연대가 감사원 또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네. 맡겨서 네. 특혜 의혹에 이제 네. 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요거는 네. 감사원이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서도 주의 정도밖에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이 결과 보고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의사 결정 과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관저 리모델링 부분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거기에 따른 실정법 위반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네. 의사 결정 과정하고 이제 리모델링 과정만 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위법성이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상임위 자료 요구를 이제 행안부, 기재부, 그다음에 국방부, 대통령실 다 요구했지만 예. 어느 하나 법 위반과 관련된 법 조문에 대한 거에 대한 자료로 근거 자료를 내라. 네. 근데 어느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자료를 못 낼까요? 한 게 없으니까. 아. 예. 이제 국회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1년 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법부터 시작해서 공론화, 공청회, 그다음에 어떤 이전 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꾸려져서 있는데도 당연하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있고. 예. 그 예.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정부청사 하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네. 국방부라는 정부청사 하나를 비우는 건데 4일 만에 결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국방부 장관의 권한, 네. 국방시설에 관한 법에 따른 또 국방부 장관의 권한,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뭐 국유재산관리법 네. 이런 법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7개 정도의 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은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 그렇죠. 그거는 정식으로 위반했다라는 거를 예, 예. 기재부에서 자료를 준 거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네. 이전 TF 명단,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회의 내용. 백재건이 왔으면 백재건이 자문위원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자문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명확히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게 없다고 없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 없으면 됩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 없으면 되나요? 아니, 일부러 다 없애거나 은폐를 하거나 아니면 얘기 안 주려고 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네. 그게 그거예요. 백재권 천공인이라고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네. 그 증언 같은 거, 진술 같은 거 토대로 네. 우리 부승재 의원님하고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천공에 온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네. 아니라고 난리치고 보니까 수염이 이만큼 나 있고 그 마스크 사이로 네. 그 백재권 그 학자인가 뭐 그분이었죠. 네. 네. 무속 학자, 풍수지리학자. 네. 그것도 사실은 왔으면 제대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아직 저는 뭐 천공과 관련돼서는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보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돼 관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네. 영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전혀 경찰청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방부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김용현 장관 또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부대 관리 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국방부 부대 그 다음에 공무원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으로 기록해요?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신원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방부 에? 관리훈령 제84조에 따르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 나 기가 차네. 기가 차네.
자, 이제 지금 영상은 우리 부수장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그때 질문하던 그 모습인데, 네.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걸 청문회장에서 느꼈어요. 예. 절대 권력자 같은 제2의 차지철, 저는 권력간부라는 책에도 김용현은 결국 국방부 장관으로 갈 것이고 아. 제2의 차지철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지난해 2월에 예. 책을 출간하면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네. 느낀 게요. 언어 자체가 상당히 권력자의 언어, 네. 권위주의 국가의 권력자의 언어를 사용해요.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하고 저한테는 이제 말 조심해라.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사실은 백재건 같은 경우는 국방부를 다녀갔다고 이제 경찰청에서도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예. 근데 국방부 출입 기록엔 백재건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님이라면서요. 예, 조직적 은폐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말 조심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경호처장하려 하면서 권력을 맛본 거죠. 아하. 신원식은 약간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도 예. 하고 그다음에 야인 생활도 좀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김용현에 비해서는 최소한 그런 예, 건 있는데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모습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니네 국회의원들 조만간 아.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인상을 상당히 줘서 예. 정말 위험한 인물이구나 아하. 하는 걸 많이 느꼈죠. 그게 아마 또 계엄령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이 아마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충암고 출신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네. 충암고 출신의 방첩사령관 등등이 있습니다. 같이 비밀회동을 했다. 네. 근데 문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회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완벽하게 이제 충안고 라인들끼리 행동하는 거고요. 예. 군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본질이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3월 말경에 하순경에 네. 방첩사령부를 갔단 말이에요. 방첩사령부는 아시겠지만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매우 부대, 중요한, 네, 중요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예, 부대인데 예. 거기를 가면서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해요. 네. 이건 경질감이죠. 예. 보직 해임감이죠. 행안부 장관이 오는데 방첩사령관이 예. 자기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예. 뭐 저 친한 신원식 장관이 아무것도 몰랐던 예, 거니까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또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예.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 행안부 장관이 국방부 출입한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짜잘한 국방부 출입 부대 출입 기록이 나와요. 네. 방첩사만 쏙 빼. 또 빠져 있죠. 예. 이것도 보면 은폐한 거죠. 하나 국회가 자꾸 내라면 왜 뺍니까 자꾸? 예. 그리고 문제 아닙니까? 예.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출입한 기록을 달라고 하니까 예. 이것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아, 일반인이니까 군인 아닌 일반인 예. 이상민 예. 민간인이니까요. 예. 예. 이걸 예. 거부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들이 보면 완전히 충암 라인들만 해먹겠다라고 국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조직적 은폐,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의 그런 군기문란 네. 이 두 부분은 핵심적이고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계엄령 부분 이게 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상당히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김용현 네. 장관이 일과 중이 아닌 일과 후에 야밤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네.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을 부른 것도 그렇고 이걸 장관한테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이 대공 업무 협조를 위해서 방첩사령관을 방문한 것, 사령부를 방문한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본인은 1%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예. 결국은 20% 초반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김건희 공천 개입 또 사건이 이게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려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017년 개헌 문건상의 인사. 이게 충안고를 김용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의 충안고 그 방첩사령관인 네. 충안고 출신을 임명한다든지 그다음에 777 사령관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 본 것처럼 그렇죠. 이게 통신감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진압군을 반란군이 제압하잖아요. 예. 이런 거라든지 이런 777 사령관을 또 충안고 출신을 안치다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핵심 부대 사령관들을 소집한다라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이제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인사적으로는 2017년 개헌 문건과 유사하게 유사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유사하거나 같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 여당도 민주당 비판을 하지만 또 야당 안에서도 뭐 자꾸 개엄령 얘기하냐. 네. 그 국회 가반이 네. 야당이 가반인데 개엄령 해제 요구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같은 당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있더라고요. 그거 네. 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봐도 네. 좀 너무 나간 건 있어요.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2017년 개헌 문건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인사들을 임명하잖아요. 충안고 네. 출신, 용현파 출신의 인물들을 임명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회의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려 제기해서 먼저 미리 문제 제기를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인사에 네. 어떤 우려스러운 인물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견제하는 기능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 경고다 이게 개엄령 좀 못하게 한 경고다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 아니,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군복을 입었었고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음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전적 공세적 그렇죠.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결국 지금 평시에는 그 군 지휘관들이 위법성 판단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명령이다. 위법한 명령이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부정의한 명령은 따라야 되지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하면 되죠. 예.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 발생한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예, 예. 예. 그 비상계엄 북한의 네. 도발로 인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네. 했을 때는 위법성 판단을 군 지휘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남북 관계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는 개헌 문건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 북한의 문제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좀 호전적인 그런 모습들도 계속 보이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예. 지금 계속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 풍선, 쓰레기 풍선이 예. 17차례 지금 왔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오고 예. 있거든요. 더러워 죽겠어요. 예.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원점 타격이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이 실제로 다쳤거든요. 예. 예. 타박상을 입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원점 타격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그 관련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의 소지가 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헌이다라는 거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실정법상으로 보면 위헌이지만 대북 단체들도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때는 맞습니다.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면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까지 위헌은 아니거든요. 음흠. 그래서 신고의 의무가 법적으로 항공안전법상의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대북 단체들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합참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음흠. 합참조차도 통제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고 남북관계를 상당히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났을 땐 또 이게 계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관리도 하고 해야지만이 북한에서 북한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거다. 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전단지 삐라 보내는 거랑 같은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니까.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약간은 계속 직무유기를 하니까. 예, 약간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예 안 하고 있다.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보내겠네 쓰레기. 신고가 안 된 것들은 예. 통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합참이 이게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꾸 그러면까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서로 딱 어느 순간에 충돌을 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 네.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을 때는 군지휘관들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우리 하는 게 쫓자면 또 당연한 건데 네. 그 안에서도 왜 계엄 얘기하냐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조각이잖아요. 네. 네.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맞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네. 책임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입법부의 역할을 지금 국회의 역할이죠, 그게. 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국방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런 지적을 꾸준히 계속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날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오늘의 시사 이슈 인물을 역사적 사건 맥락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백 크리에이터님, 백쌤 최근에 불편한 한국사 이렇게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습니다. 불편한 그렇습니다. 한국사.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북콘서트도 한글로 알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 독자들을 많이 만나 보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이어집니까? 최근에 예. 저 김문수 장관. 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이 예. 됐죠? 예, 맞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죠? 아이, 그분이 말씀을 그저께 하셔가지고 예. 아주 제 책의 판매에 크나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예. 아이, 그 국적이 조선입니까? 일본입니까? 라는 그 말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네. 아, 뭐, 아주 제 책이. 네. 막, 그거를 다룬 책은 아닙니다만은. 네. 제 책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 시절 때.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일제 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 요거 관련해서 예. 일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해당 부분 영상 보고 이야기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끝이 없다고 보고 자칫 정치적인 그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김문수 장관의 이 인식인데요. 예.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니혼진이에요? 아니 무슨 이게 학술적 논쟁거리는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정부 들어서 네. 특히 올해 들어서 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광복절이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그 상식에 바치는 우리 사회가 이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서 예. 당연한 상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도 잘 알고 있는 네. 이런 사항조차도 다시금 저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아. 둘째 딸이 아빠 건국전이 뭐야? 이러고 말이죠. 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한마디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뉴스를 검색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영상 뉴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딸까지도, 둘째 딸까지도, 제가 역사 강사니까. 아, 저에게, 아빠 건국절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주장한 내용은 그거예요. 예. 1965년도 한일 이제 회담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식민지배 무효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1910년도 경술 국치죠. 예, 그때가 뭐 그런 사실이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일본 국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법률 전문가 아니십니까? 김문수 씨는 법무 전문가 아니죠. 아니. 저는 그 변호사입니다. 예. 그 법률적으로 일제시대를 일본국의 지배로 봅니까?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간디는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 그 제가 하는 말이 예수가 로마 사람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아웅산 장군이 그래 네. 막 좀 멀리 나가보자 미얀마의 아웅산 장군이 영국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죠. 미얀마도 영국에 지배받았어요. 식민지 지배. 아니 말하면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럼 영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영국이 전 세계를 많이 지배할 때는 전 세계인 영국인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그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김문수 장관 같은 국무위원 그 국무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김문수 장관의 말대로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미 학술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상식이 돼 있는 걸 뭘 학술적으로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 예. 1919년 9월 10일에 발표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기 1조, 2조, 3조가 중요합니다. 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네. 나왔잖아요. 예.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제3조 뭡니까? 영토.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헌법 잘 만들었네. 1조, 2조, 3조로 다 됐네요. 1919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 주권, 영토가 없다고 자꾸 뉴라이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시정부에 임시헌법에 다 나와 임시자가 붙은 거는 임시로 붙은 게 아니 그거는 뭐냐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임시로 뭐냐 만들어 둔다 이 말이에요. 네. 왜냐 독립되고 나서 바로 정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다 이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임시헌법 총령의 1조부터 3조까지 이 국가의 3대 요소, 주권, 국민, 영토가 다 나와 있고 이거대로 하면 해석이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저거를 만든 사람이 그럼 누구냐?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누구죠? 저걸 만든 사람. 사진이 저거 만들고 나서 기념으로 사진 촬영한 겁니다. 안창호 저거. 중간에 도산 안창호인데요. 중간에 다리 딱 꼬고 앉아 계시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바로 옆에가 누굽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님. 신익희 선생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체의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아니 저렇게 멋있는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아니 저렇게 자 그러면 이래 한번 봅시다. 내무총장이잖아요. 저때 안창호 선생님의 그것이 우리가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가 치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 아닙니까? 네. 안창호 선생님이 내무총장이면 지금 뭡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김문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국무회의에 똑같은 한 표 아니에요. 네. 똑같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분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김문수 장관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지금 자리 하나 받으려고? 괜히 휘정거리는 거죠. 본인 마음은 본인이 일본 사람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나 내나 똑같은 교과서로 다 배웠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나 들어갔잖아. 서울대까지 들어갔는데. 아니 뭐 그런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 떠나가지고 아니 뭐 서울대 나왔거나 지방의 전문대를 나왔거나 네. 아니면 뭐 고졸이거나 서울대 나온 뭐예요? 생각이 저런데.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휘정거리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래. 자기 좋은 권력 위치에 가려고 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다. 네. 그런데 다 군사 독재자다 하고 있는데.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가 아니라 뭐 뭐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거든요. 아하. 바로 그런 거를 노리는 아주 좀 뭐라거나 제가 볼 때는 좀 얍삽한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910년도 있었던 경술구치 한일 합방. 예. 이게 무효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철우 교수인가요? 윤석열 예. 대통령의 아주 절친 이철우 교수도 그 이종찬 아들이죠. 회장의 아들. 그분도 화가 예. 단단히 나셨어요. 일본 지배는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종찬 회장, 이철우 교수 모두 네.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지지했죠. 만드는 데에 예. 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986년 7월 31일 날 국무회의.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저거를 발굴해가지고 지금 저에게 주셨는데요. 네. 뭐냐면 국무회의 7월 31일 국무회의록에 그 서슬퍼런 네. 전두환 정권에서도 뭐냐 전두환이 뉴라이트의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전두환이 아니 김문수의 몇 배 가는 보수주의자인데 네. 아니, 보수주의자라 보수 아니죠, 뭐. 보수주의자가 열받을라나 네. 극우주의자인데 네. 그 사람이 뭐야 한 게 뭐냐 7월 31일 뭐 한일 간의 모든 경술국치 뭐 을사늑약 다 무효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벌써 얘기했잖아요. 네. 다 여기 얘기돼 있거든. 그 회의록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게 1986년 국무회의 의결 예, 이철우 아닙니다. 교수가 이철우 교수님 자기 페이스북에 사진 첨부를 해 가지고 저렇게 딱 올려 놨습니다. 네. 을사늑약 한마디로 정신 나가죠. 네. 아니 당연한 사회적 합의를 당연한 사회적 합의를 그 저런 자료가 있는지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이런 거는 네. 제가, 이거 어디 반박할 자료가 있을 텐데 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본 거예요. 네. 왜냐,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뭐냐, 저거를 다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반박해야 된다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하. 자, 일단은 지금 이런 문건들을 보면 한일 병합도 법적으로 무효고 예. 이게 당연히 논리상 일본 국적이 우리 네. 강제로 부여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럼 그렇다면 네. 김문수 장관의 이 발언 자체가 네.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뒤엎는 거다. 예,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바로 전두환 정부의 뭐 모든 것, 전두환 정부의 성격은 제가 부정합니다만은 네. 저런 거는 존중을 해야죠,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어떤 통치 행위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국적이 뭐냐, 저 말 때문에 네.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저 불편한 한국사에도 보면은 네. 제 나라의 이정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저 당나라에 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있는. 저 이정기라는 사람인데 이정기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어요. 네. 왜 웃느냐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김문수의 저 국적 발언 때문에. 국적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막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저 국적이 어디입니까? 역시 김문수 씨는 참 행정 편의주의라는 게 자 경기도지사 때도 관등 성명이 어떻게 네. 돼요? 이런 김문순데요. 김문순데요. 예, 제가 도지사 김문순데요. 예. 아이고 장난전한지 어떻게 알아? 누가 이거 김문순데요. 이러면은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그래 관등성명이 어떻게 되는 내가 그걸 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려. 네. 와 정말 짜증 나는 사람입니다. 네. 관등성명, 국적 이런 것만 물어보면. 근데 문제는 예. 우리가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일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선 이 일본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을 동등한 국민으로 해줬을까요? 안 했을 것 절대로 같거든요.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네네네. 박중양 등을 비롯한 중추원 참의라고 하죠. 네. 중추원 참의가
한 79명 정도인데 65명이 일본 사람이고 12명이 조선 사람이었다고. 네. 12명의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틈만 나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일본 신민으로 해달라. 우리를 일본 국민으로 해달라. 아니 어차피 국적이 일본인데 몰라 일본 해달라 국민으로 그랬다. 해달랍니까? 그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여러 가지 일까지도 한꺼번에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친일파 저 발언이. 일들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는데 네. 지금 저분이 고용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네.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여러 임무가 있는데 임무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임무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강제징용당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그 노동을 고용을 보장한 노동을 미끼로 성노예로 팔렸다. 예, 예, 예. 이런 거를 규명해야 되는 역사적인 임무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번 9월 1일 날에 지금 네. 9월 달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9월 1일 날에 일어나서 9월 한 10일까지 전 일본을 떨게 만들어서 1923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하, 간토 대지진. 예, 간토 대지진. 네. 간토 대지진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일본 지도. 저거 보십시오. 저 KBS의 지도인데요. 네. 군말 지금 가나가와현의 조선인 학살 3,999명입니다. 이게 간토 대지진 당시에 일본이 예. 우리 조선인들을 예. 학살했던 예. 그 예. 내용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고용노동부가 교섭을 해가지고 밝혀내야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일본은 저걸 어떻게든 아 저런 거는 그냥 덮어버리자. 그렇고 싶을 예. 것 같은데. 아 그냥 냄새나는 거 다 덮어버려. 이러고 싶었겠지. 아니야. 이거는 일본의 공식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네. 미즈노 렌타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이에요? 예, 1923년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아, 일본의 내무성 네. 장관. 미즈노 렌타로. 예,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 기획을 해서 조선인들에게 전부 다 뭐냐 우물에 독을 탔다. 아하. 애를 뭐 죽인다. 뭐 유괴해가지고 죽인다. 네. 아기를 뭐 한다.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뭐 고주행 뭐 15행 50전. 그 발음이 안 되는. 예, 뭐 주고행 고주행인가 네. 뭐 그걸 한번 발음해 보라 해가지고 안 되면 찔러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천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거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해가지고 부정하고 있다. 저 지금 학살하는 과정이거든요. 요번에 예. 1923년 간토 대지진이라는 것도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다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음흠. 일본이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 국적이라면 저 자막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일본 국적대로라면 일본인이 일본인을 죽인 거래요. 예, 저번에 그 말이 돼요 이게? 저 뭐야 개혁신당에 예. 김성열 그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네. 뭐저 노동부 장관의 저거 말을 조선 국적이 아니라 일본 국적이다라는 말을 인정할 것 같으면은 네. 안중근이나 뭐 각종 이봉창이나 윤봉길의 것도 뭐냐면 합법적인 정부에 테러를 한 테러리스트가 된다. 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 저런 저 뭐야 일본의 대학살 같은 것도 진상 규명을 할 일이 요원해진다라는 이야기. 아 그렇군요. 가뜩이나 세월도 100년이 넘어 흘러서. 네. 지금 일본은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면 일본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본 마음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그렇습니다. 임명 못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저 같은 사람은 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 너무 하고 싶죠. 그런데 저거를 해놓을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예. 막 긁어 부스럼을 막 상대방에서 미친 듯이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저따 뭐 저따 뭐 저따 뭐 옛날에 뭐
뭐 그다음에 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부정했다 이런 뭐 대한민국의 아. 정통성을 뭐 부정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 악용을 제외한다면은 일본하고 뭐냐 자 일본에 부역한 친일파 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대부분 반공으로 돌면서 맞아요.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 뭐냐면 역사를 가지고 만약 한다 그럼 친일파들은 못 올라간다라는 일단 대원칙이 있다 치면. 반공은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역사 관련해서 또 다른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 교과서입니다. 뉴라이트 사관 역사 교과서 이 부분인데 지금 새 검정 역사 교과서 관련된 논란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순 사건을 무조건 네. 반란. 여순 반란.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다 뭐냐면 여수 민주화 항쟁이라고 다 됐어요. 네. 그다음에 뭐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다 됐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교과서를 다시 내고 국정교과서가 아니지 않느냐. 검정교과서면 누가 싫으면 채택 안 하면 되지. 네. 는 아닙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냐면 교과서가 나온다는 거는 그 8종의 교과서가 하나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채택이 전혀 안 되는 게 극우의 교과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극우의 교과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극좌의 교과서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 뭐 김일성을 찬양하고 막 이런 교과서를 써도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게 10년 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3년이었던가요? 박근혜 예. 정부 시절 때인데 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 예.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 그때는 또 뭐가 문제됐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일 그 뭐냐 이른바 일본과의 쟁점 사안에 있어서 아. 전부 다 표현을 순화시킨 거죠. 일본한테 유리하게, 예.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그다음에 예. 낙성대 경제연구소 쪽의 예. 입장이 대폭 반영됐던 거죠. 그게 친일 뉴라이트 예. 사관이 좀 뭐, 알려진 쪽이죠. 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거 없었다. 네. 예, 뭐 자발적으로 간 강제 동원은 네. 돈 벌러 간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데 말씀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역사 교과서 논란 재현된 이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결책 우선, 없습니까?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중추원 참의를 했던 박중량을 비롯한 중추원 참의 네. 한 12명, 13명 되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처단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네요. 예. 역사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의거해서 네. 제1기 반민특위가 구성돼가지고 1기 반민특위의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의욕적으로 1호 박흥식, 2호 이종형, 3호 최린 이런 식으로 다 잡아들였거든. 네. 그리고 뭐야 이 문서상으로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다 조사한 사람만 무려 7천 명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처단했다 하면은 네. 그 중에서 한 200명만 처단했어도 이런 뉴라이트 같은 거는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나중에 예. 심판을 받는다라는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네.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제 같으면 자꾸 이런 식의 논란이 되면 나라를 잃을 것 같으면 뭐하러 애국합니까? 그쪽에 붙어가지고 자기 그렇습니다. 편의를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거를 생각을 하죠. 예, 이런 예. 결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국내에 자기와의 파트너가 필요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친일파를 용서하자 친일파를 다시 중용하자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정의파보다는 네. 내 한 몸 죽어도 내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은 하겠다라는 사람보다는 기회주의자. 아주 시류에 편승하는 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게 됐다.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네. 2024년 이날까지 그런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리고 심지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마저도 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마저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근본 원인을 얘기하면 막 서양 이론을 막 얘기하면서 본질을 비껴갑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친일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하. 뭐냐면 두개 이병도라고 하는 이 기회주의자가 이승만 때 뭐냐면은 역사학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 왜 우봉이 씨 아닙니까? 예. 이 우봉이 씨가 뭐예요? 이완용 집안이잖아. 아, 이완용 집안입니까? 예, 예. 예. 두개 이병도. 그 이병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누가 잡았느냐 하니까 이 어령이라는 사람. 그 다음 우봉이 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뉴라이트 사관이 다 우리나라에 한 2, 3%에 가서 딱 기생하고 있다가 박근혜 때 한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윤석열 때 완전히 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불씨를 우리 깨어난 시민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뉴스토마토가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 그 문자를 공개한, 아, 이제 문자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보도했죠. 그 사실을 네. 보도한 거는 정말 저는 깨어난 시민들의 그 역사 인식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뉴스토마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건 사실이니까요. 네.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한 식사 역발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